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많이 받아. 할머니, 올해가 신축년이라고 소띠의 해래요. 제가 또 소띠거든요. 소띠? 네. 잘 되려나 봐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좀 깨울르게 생겼는데 너 언제 났어? 네? 내가 봐줄게. 소띠? 응. 아, 언제 태어났냐고? 저녁 8시 59분. 그러니까 맨날 먹고 잔다고 깨우르고 놀고 그랬지. 아니, 소띠는 밤에 일을 안 하잖아. 일만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푹 먹고 밤에 잠만 자잖아. 할머니는 무슨 띠예요? 딱 봐봐, 무슨 띠였건나. 내가 이렇게 일복이 많은 사람들은 돼지띠들이 많아. 돼지띠? 응. 주변에 돼지띠가. 그리고 돼지띠가 또 아침 먹을 때 나가지고 나는 움직여야 또 먹고 산대야, 팔자가. 새해에는 뭐 특별한 게 뭐 먹을 게 있을까요? 전복을 했는데. 전복이요? 전복은 사실 그냥 버터에다가 구워 먹는 게 최고거든요. 전통 음식이기 때문에 버터 얘기하려면 가. 전 버터가 없으면 제 입맛은 안 맞을 것 같네요. 아이고, 들기름도 빠져 못지않게 건강에도 좋고 뭣도 좋고 오미가3 많은 거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요. 이제 전복을 먼저 씻어놓고 해야지. 난 처음에 이거 전복 하나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실망할 뻔했어. 나 이거 하나 해주는 줄. 나랑 거의 1년이 다 되겠는데 내가 그렇게 쪼잡스럽게 보였어? 그러니까. 아니 그냥 하나 먹고 하는 줄 알고 제가 오해했잖아요. 요거는 석희가 씻어야 돼 지금. 자, 요거를 해. 씻어봐. 입이야 지금. 여기? 그리고, 어, 그리고 요쪽에 요쪽으로 이제 여기 쪽을 닦아. 내가 더 잘 씻는 것 같은데? 암튼 석기가 젊으니까 힘이 세니까 잘 닦아지지. 할머니는 암만 헐라기도 못 안 닦거든, 힘이 없어서. 근데 이거 혹시 구두 닦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별도로 우리 생선 이런 것만 닦는 거야. 이렇게 걸어놨다가 세상에 아무리 그런다고 구두 닦고 운동화 닦는 걸로. 아, 그러니까.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죠. 요거를 요 배를 따기 전에 여기 칼집을 넣어야 돼. 이렇게 간도 들어가고 맛도 있겠군요. 하려면 이렇게 단단할 때 이거를 넣어야지 이게 잘 넣죠. 석희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따는 거 알지? 네. 응, 수저로 하고 나는 칼로 할게. 내장으로 또 이거 죽 해 먹으면은 맛있는데. 뭐? 죽, 죽. 아이고, 맛 입은 고급이고 어쩌까. 여기 물을 조금 넣고 요 찜통을 요렇게 넣어. 네. 넣고 요거를 찔 거야. 올려놓고, 어. 살짝 쪄야지. 그냥 넣은 게 아니잖아. 생으로 먹으면 맛있는데. 응? 생으로 먹으면 너무 질겨. 솔직히 살짝 익혀야 얘가. 먹으면 쫀득쫀득하니 맛있잖아. 저거도 뚜껑. 예, 국물을 여기에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 찌는 거야, 그냥. 양념을 해서 넣는 거예요? 양념을 해서 위에다 쫀져줘야지. 예, 이거 양념은 또 많이 하면 안 돼. 조금만 해야 돼. 진짜 조금 넣네? 조금 넣어도 있다. 먹어보면 그냥 기가 막혀. 많이 해가지고 많이 넣으면 얘도 간이 좀 있는 거잖아. 바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삼겹 지질 때도 양념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하면 이거는 짜. 여기에 맞게 딱 간이 들겠군요 하니까 이렇게 해서 두 번을 할 거니까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뒤로 가게 이렇게 해야 돼. 김 오른 데서 요거 한 8분이나 10분 딱 쪄야 돼. 근데 그거를 못 맞추려면 우리가 칼 집는 데 있잖아. 고기가 이렇게 쫙쫙 금이 다이아몬드 시기로 이게 갈 때 그때 뚜껑을 딱 열으면 돼. 또 지질 거니까. 아니 근데 이런 고급 재료들을 갖고 하는 음식은 보통 이바지 음식으로 많이 하는데 할머니는 아들만 셋이잖아요. 이거 해보셨어요? 나는 내가 해서 며느리 집 주웠어. 왜요?
아, 나눠 먹는 거지. 저 뭐 며느리가 온다고 뭐 시어머니가 그거 받아 먹으라는 그것만 법이 어디가 있어. 잘라서 감사하게 우리 며느리를 들여서니까 나는 고마워서 주고. 거기는 우리 딸 가서 우리 가문 내 음식을 맛보시고 자기 딸한테 잘해주라는 뜻으로 음식을 보여주는 거고. 내가 이바지 음식을 8년을 했어, 8년.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 어란도 잘해. 유코도 내 손이라도 사다가 준 적 한 번도 없어. 귀엽게 뽈똥 통통하게 익었다. 응. 여기다 뭘 더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꼬지잖아. 산적 꼬지. 이렇게 갈라서 양쪽에 꽂을 거거든? 네. 그러면 요 길이가 맞아야 맞아야지. 돼. 스킨을 껴봐 한번. 뭐 먼저 껴요? 제 마음대로 껴요? 아, 그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껴야 돼. 이런 거는 다 아까우니까 이렇게 너덜너덜해도 이렇게. 뜨거워. 요거 맞은편을 요거 또 붙여 이렇게. 쥐고 먹을 자리를 항상 손님 배려를 이렇게 해야 돼. 여기는 많이 나오면 찔리니까 여기는 조금만 나오게 확실하게 꽂았다는 표만 하고. 됐죠? 응. 됐죠? 너무 이쁘잖아. 들기름을 부어. 그 양념으로 굽는 거예요? 응. 이제 여기를 먼저 구워. 근데 고기 다시마 육수 통 좀 줘봐. 조금만 짜거든? 여기 다시마 조금 이렇게 넣어. 어우, 냄새 너무 좋은데?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냄새. 참기름에 마늘 냄새. 다 된 거예요, 이제? 응, 얼추 됐어. 근데 너무 간장을 시커멓게 넣으면 어떻게 돼? 시커매요. 시커매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이지가 않아. 근데 이미 저 전복이 저 색이 너무 좋네. 완성됐습니다. 저는 젓가락 없이 그냥 손을 먹을게요. 그래요. 석혜하고 나하고는 손으로 먹는 게 제일 어울려. 제가 또 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절대로 안 짜. 내가 하루 이틀 요리 해봤다? 짜면 놔줘. 내놔 먹게. 버섯도 맛있지? 쫀득쫀득. 아, 난 짜고. 참기름 때문에 고소하기만 하고 쪄서 구웠잖아요. 훨씬 부드러워. 내가 왜 따로따로 먹었지? 입이 조금 해서 그런가? 이 고소함도 다르고 아까 제가 한꺼번에 말한 거 있잖아요. 뭐 버섯 향, 파 달달한데 아삭하고 죽순도 식감, 이게 다 합쳐지니까 와. 더 보이가 나 그게 나. 앞으로 전복은 들기름에 산적이네. 왜 버터에다 구워 먹어? 그거 뭘 모르는 사람들이 먹는 거고. 왜 철들은 소리만 하고 있는 지금. 저희 오늘은 다음에 또 만나요 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할까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낫겠죠. 구독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에? 탄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안 태워요.
간장 때문에 타 보이는 거예요. 그쵸? 탄 거 아니야? 아유, 섭이가 시원하게 말 잘해줬어. 그쵸? 아, 이거 너는 오늘 해야 맛있지? 탄 거라도 안 먹어. 간장을, 그럼 간장 양념을 했는데 하얀가? 맞아. 아유,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지? 그쵸? 와. 참, 의리가 이렇게 있어야 돼.